안녕하십니까? 역사에 푹 빠진 남자, 역덕잉여입니다. 지난 시간에 백제 아신왕이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과 계속 전쟁을 벌였는데 계속 패배했음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이야기. 그러나 끝내 실패하고 쓸쓸한 최후를 맞이한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엔 고구려와 당나라의 전쟁. 그 중에서도 이 주필산 전투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주필산 전투에 다룬 내용이 워낙 방대해서 내용을 1부와 2부로 나눴습니다. 1부는 당나라와 고구려의 전쟁 배경, 그리고 당태종이 고구려 공격해서 이 주필산 전투 이전까지 고구려를 몰아친 이야기를 다뤘고요. 2부는 주필산 전투 그 자체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 주필산 전투에 대해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구려의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7세기. 저 중국은 300년간 지속된 대전란을 극복하고 수나라가 천하에 통일했습니다. 수나라의 초대 황제 수문제는 고구려의 왕 영양왕에게 입조를 요구했죠. 이 입조는 왕이 직접 황제를 찾아가서 문호를 여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양왕은 이를 거부했죠. 이에 수문제는 30만 대군을 동원하여 고구려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대실패였죠. 전염병이 나돌고 태풍이 불어닥친 바람에 군대를 유지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세월이 흘러서 이 수문제의 아들 수양제가 반란을 일으켜서 왕을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고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후 그는 612년에 100만여 대군을 동원하여 고구려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고구려는 이를 잘 막아냈죠. 요동성은 성결과 포위됐으나 끝까지 버텨냈고, 저 평양성으로 공격한 저 수나라의 수군은 아주 그냥 몰살을 당하고 도망갔고, 그리고 수나라의 30만 별동대는 살수에서 엄청난 대패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수나라의 원정은 대실패했는데, 이에도 포기하지 않고 수양제는 끊임없이 공격을 개시했어요. 하지만 결국은 실패했고, 결국 내부에서 반란이 빗발쳤고, 급기야 수양제는 살해당했고, 나라는 마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에 대해서 아주 자긍심을 느끼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 고구려 사람들은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그것도 엄청나게. 저 수나라의 백만 대군이 쳐들어와서 아주 만행을 자행했는데, 나라 꼴이 참 정상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 고구려는 백마대를 막기 위해서 청려 전술을 실시했는데 그 여파는 참 컸죠. 자신의 집을 불태우고 자신의 돈을 뒤엎고 자신의 우물에다가 독을 넣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고구려는 이 중국과의 전쟁을 기피해야 한다는 이 여론이 강해졌죠. 618년, 영양왕이 사망한 뒤에 그 뒤를 이은 영리왕은 본래 고구려와 추나라의 전쟁 때 아주 큰 공을 세웠습니다. 수나라의 수군이 황해를 건너서 평양을 공격했을 때이 사람은 이를 유인하여 적군을 방심케 한 뒤에 500여 결사들이 그 돌입, 적군을 상대로 무쌍을 찍어서 수군을 박살냈지요. 하지만 이 사람이 왕이 되고 나서 보니까 고구려가 더 이상 저 중국과 전쟁을 벌여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영리왕은 수나라 망한 뒤에 새로 나라에 세운 저 당나라하고는 친한 지내려고 노력했어요. 저 당나라도 내부 사정이 안 좋아서 고구려하고는 친한 지내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당에서 이제 당태종이 등장하면서 위기가 닥쳤습니다. 당태종은 고구려를 전벌하겠다는 야심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그는 사신을 보내서 정탐하게 하고 고구려의 지도를 내놓으라 요구했고, 고구려의 그 기념비를 박살내라고 요구했고, 이런 무계 요구를 계속 해왔습니다. 하지만 영리왕은 이를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불만 세력이 점점 커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연개소문이 전배를 겨눈 바람에 저 고구려 귀족 100여 명이 살해당했고, 영리왕 역시도 비참하게 살해당하고 말았지요. 그후저 연개소문은 고장왕을 세우고 자신은 대망리지가 되어서
독재 정권을 구축했습니다. 이것이 당시 고구려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영유왕과 연계섬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이런 실수였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네, 영유왕과 연계섬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영유왕의 온건 외근 노선을 오라는가? 이에 대해서는 옹호론과 부정론이 대립하고 있어요. 옹호론은 고구려는 당시 중국과 맞서 싸울 상태가 아니었다. 따라서 저 당나라와 친하게 지내는 것이 옳았다. 라고 주장하는 쪽이고, 저 부정론은 어차피 당나라의 황제 당태종은 고구려를 공칼을 했었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 그리고 너무 굴종적으로 저 당나라에게 머리를 숙이니까 고구려 위신이 땅에 떨어질 뿐 아무런 실익도 없었다. 라고 비판하곤 해요. 저는 이두 가지 의견 모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고구려가 전쟁을 피하는 쪽으로 계속 갔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영령을 계속 즉위했다면은 저 당태종이 공격을 했을지는 몰라도 명분이 없는 전쟁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위세가 막 크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이 영리왕이 계속 집권했다면은 백성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맞서 싸웠겠죠. 근데 저 연계섬은 왕을 죽이고 전변을 일으켰으니까 고구려 사이에서 내부 갈등이 심각했을 테고, 그래서 저 당태종이 쳐들어왔을 때 고구려도 많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지요. 하지만 저 부정론 쪽도 일리가 있어요. 당태종은 어차피 고구려 전벌하려고 야욕을 품고 있었고, 이것도 이 외교 노선이 너무 굴욕적이고 그에 비해 실익은 좀 없어 보여서 영량이 너무 머리 숙인 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있긴 해요. 아마 이거 정답은 없을 거예요. 어차피 일은 벌어졌고 그 후의 평가는 후세들의 몫이지 당대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다음은 연계선문이 전변을 일으킬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정설은 연계선문이 왕과 귀족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자 그가 이를 뒤집어 엎어버렸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민족 사학자들은 연계선문이 저 영유왕이 계속 당나라에게 굴종하니까 이에 불만을 품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를 뒤엎어버렸다 라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당시 고구려는 국내성 파벌과 저 평양성 파벌이 서로 대립하고 있었다고 해요. 저 연계서문이 어느 쪽인지 모르겠는데, 당시 연계서문의 집안은 할아버지, 아버지, 이거 그 자신까지 고구려의 높은 벼슬인 망리지를 계속 대대로 이어받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체력이 매우 컸고, 게다가 연계서문 자신도 항상 허리에 칼을 차고 다닐 정도로 좀 뭐랄까, 좀 터프하다거나 할까? 그런 삶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놈이 나중에 뭔가 큰 짓을 하지 않을까? 왕위는 노리는 거 아니야? 난 식으로 의심을 푸는 사람들이 많았고, 영리왕 역시 저 연계섬이 너무 커지면 안 되니까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일단 이 연계섬을 시켜서 저 천리장성의 공사 책임자 삼았다가 나중엔 죽이려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소식에 들은 연계섬원이 전변을 계획했고, 저 귀족들을 다 초청해서 한 자리 모여놓고서는 다 죽여버렸죠. 이거 왕까지 죽여버렸고. 이건 삼국사기 기록인데, 이 기록의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포장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분명한 것은 이 연계섬문이 전변을 일으켰을 때 고구려가 상당히 흔들렸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다음으로 이 연계섬문은 강경 외교 노선을 추구했는가? 이것은 아까 두 번째 그 살펴봤을 때 언급됐던 그 내용하고 연결되어 있는데요. 연계섬문이 전변을 일으킨 이유는 연계섬문이 저 영유왕이 너무 당에게 굴종하니까 이에 분노하여 전변을 일으킨 것이다 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상 따져보면은 저 연계 소문도 당나라에게 많이 머리를 숙였어요.
집권한 뒤에 당나라에게 사절단을 계속 보내서 조공을 했고, 또 당나라에서 침공을 가하려 하자 선물을 바치고 막잘 보이려고 했었어요. 이것도 당나라로부터 도교를 수입했습니다. 이거 불교를 탄압했죠. 그런 것을 보면은 이 연계 선문도 나름대로 유연하게 저 당나라하고 잘 지내려고 했던 것 같은데, 하지만 이 사람은 저 영유왕과는 달리 자기 목소리를 냈어요. 영유왕 시절에 고구려가 신라를 마구 공격했을 때 신라가 저 당나라에게 고구려가 저를 괴롭혀요 라고 이렇게 항의하자 저 당나라가 저 고구려에게 경고했어요. 신라를 괴롭히지 말라고. 그러자 영유왕은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만뒀다고 해요. 그런데 저 연계선문 달랐죠. 나중에 보겠지만 저 당나라가 신라 공격하지 말라고 요구했을 때 연계선문이 이를 딱 잘라 거절했어요. 이런 걸 보면은 연계선문은 나름대로 제 목소리를 냈다라고 할수 있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 이후로 전배를 일으켰나 하면은 그러게 보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 죽인 것 같아서 그것도 좀 찝찝하고. 아무래도 이세 가지 이야기는 아마 그 후에도 계속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시각 이후로도 이 논쟁은 끊이지 않겠죠. 그리고 이거 정답은 없을 거예요. 어차피 역사는 정답이란 게 따로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자, 그럼 당나라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나라의 마지막 황제 수양제가 폭정을 일삼고 나라를 엉망진창을 이끌자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났지요. 그런데 이 수양제는 그 무렵에 한 민요를 들었습니다. 이 민요의 내용에 따르면은 이 씨가 황제가 되어서 나라를 뒤엎을 것이다 라는 민요였는데, 이 수양제는 이 씨가 바로 태원을 이끌고 있는 그 이연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 이연을 죽이려 했어요. 그러나 이연 어차피 끝물인 이 사람을 몰아내고 자신이 황제 되겠다고 결심하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후이 이연은 수도 낙양을 함락시킨 후에 당나라를 건국했죠. 이때 바로 618년입니다. 이 이연, 즉 당나라의 초대 황제 당고조는 나라를 세운 뒤에 그 내부를 정리하는 한편 저 고구려하고는 친하게 지내야 했어요. 내부 사정이 워낙 안 좋아서 이 고구려하고는 싸워선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 고구려는 아주 잘 지내고 있었는데 일이 터졌습니다. 바로 현무문의 변이죠. 당시 당 고조에게는 태자 건상과 아들 원길 그리고 셋째 세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세 아들이 서로 권력 다툼 벌이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 셋째 세민이 워낙 뛰어나자 태자와 둘째 아들은 서로 야합하여 저 셋째를 제거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세민이 어쩔 수 없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저들을 이겨야 된다. 라고 결심하고 현무문에서 변을 일으켰어요. 자신의 형에게 화살을 쏘아버리고 둘째 형 원기를 살해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 구당서 등의 당나라 측 기록은 이 세민이 어쩔 수 없이 한 일이다. 두 형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라는 식으로 옹호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세민을 너무 미화하기 위해서 태자하고 이 원기를 막 깎아내는 건 아닌가 싶어요. 실상을 따져보면은 이세 명이 권력 투쟁을 벌인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보이면은 당나라 최고의 황제라는 당태종의 명성이 깎아지니까 일부러 이렇게 포장을 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것도 이 사람이 태자가 된 후에 두 달도 안 돼서 아버지 당고조가 물러나거든요. 기록에 따르면은 두 아들이 살해당하니까 권력에 흥미를 잃어서 황의를 내줬다고 하는데, 실상은
저 이세민이 아버지를 위협해서 황위에 올랐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즉, 이세민은 자신의 두 형을 죽이고 아버지를 쫓아낸 불효 막십만 놈입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해서 황제가 된 뒤에는 정치를 아주 잘했다고 해요. 신하, 위징 등이 마구 온갖 간언을 서슴지 않고도 그걸 다 받아들였고, 이거 백성들을 잘 다스리면서 나라를 풍성하게 했습니다. 이것도 여러 주변의 국가들 계속 정복하면서 당나라의 위세를 땅 하늘끝까지 치솟게 했지요. 그렇지만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고구려를 전복해야 된다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 연개소문 이전인 영유왕 시절에도 당태종은 사신을 보내서 고구려의 사정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신이 와서 사실대로 보고하자 이 사람은 크게 기뻐하면서 고구려는 원래 한나라의 군현이었다. 그리고 이 고구려가 중국에 거역하니 반드시 전벌해야 했는데 다만 때가 안 와서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라는 식으로 말했어요. 이 사람이 언제부터 이 고구려를 전복하려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고구려가 뭘 하든 말든 어쨌든 고구려를 박살내야 된다라는 야심이 가득했지요. 그래서 이 고구려와 이 당나라 간의 전운을 감돌고 있었어요. 다음은 전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643년경에 이 연개선문이 전변을 일으킨 뒤에 당나라의 사절단을 보내서 보장원의 즉위를 알리고 당나라에 조공을 바쳤습니다. 이에 대해 이 당태종은 그래도 자신에게 잘 모셨던 저 영유왕을 죽이고 자식이 권력을 잡자 분노했습니다. 그리하여 당태종은 이렇게 말했어요. 연개소문은 자신의 임금을 죽이고 국정을 휘두르고 있으니 두고 볼수 없다. 우리의 병영을 동원하기에는 백성들이 힘드니 거란과 말갈로 고구려를 지키는 게 어떻겠는가? 이에 신하 장성무기가 간언했습니다. 연개소문은 우리가 죄를 모를 것이 두려워 방비를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빼앗겨서 인내하시면 그는 반드시 방심하고 교만해질 것입니다. 그때 전벌에서도 늦지 않습니다. 이에 당태종은 옳은 말이다 라고 하고 전벌에 밀었다고 해요. 그리고 644년 정월 당태종은 저 고구려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냅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신라는 조공을 개척하는 나라다. 그대와 백제는 군사를 철수해야 한다. 만약 다시 신라 공격하면 내년에는 병사를 내어 그대 나라를 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신라는 저 백제 의자왕이 공격을 개시하여 사시여성을 빼앗고 급기야 대하성까지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와 백제가 연합하여 신라의 당항성을 공격하자 아주 큰 위기에 몰렸지요. 이 당항성은 신라에서 당나라로 사진을 보낼 때꼭 지나가야 되는 그런 길목이었습니다. 근데 거기를 빼앗기면은 신라는 이 당나라에게 구원을 요청할 수도 없게 되었죠. 그래서 이 신라는 계속 당나라에게 사절단을 보내서 고구려를 혼내주세요 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 당태종이 당장 읍박지는 거죠. 이에 백제의 의장은 이를 수긍하고 신라 공격을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연개소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당시 연개소문은 신라의 두 개성을 함락시키고 있었는데 보장왕의 소환을 받고 돌아와서 이 당나라 사진으로부터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자 연개소문은 다음과같이 대답했습니다. 우리와 신라는 원한으로 차이가 벌어진 지 이미 오래됐다. 지난해 수나라가 침입했을 때 신라는 이를 틈타 우리의 땅 500리를 빼앗았다. 만약 그들이 빼앗아 간 땅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해 당의 사신이 아니 고구려도 한나라의 군현이었는데
우리 당나라는 고구려에게 땅을 내놓으라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왜 당신들은 옛일을 계속 기억하고 신라를 억압한 겁니까? 라고 따졌습니다. 하지만 연계사는 이를 듣지 않았죠. 이에 이 당태종은 연계선문이 왕을 죽이고 자신의 말을 거역한다 라는 이유로 전보를 선포했습니다. 근데 이건 핑계예요. 당태종도 뭐할 말이 있어요? 자신의 두 형을 죽이고 아버지 몰아낸 놈인데? 여기에는 또 다른 이야기도 있어요. 이 당태종은 아들 때문에 아주 머리가 골치가 아팠다고 합니다. 태자 이승건은 젊은 시절에는 참 똑똑해서 당태종의 사랑을 받았는데, 이 장성하고 나서는 이상한 옷을 입고 온갖 말썽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특히 이 당나라의 숙적이었던 돌고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급기야 이런 말까지 해요. 내가 장차 황제가 되면은 이 나라를 이저 돌고래에게 바칠 것이다. 와,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 당태종이 어떻겠습니까? 저를 미친놈을 봤나? 그래서 이 당태종은 이 태자의 엄히 꾸짖었어요. 근데 이 태자 이승건은 이에 반심을 품고 측근들과 함께 반역을 도모했습니다. 근데 이게 백악되어서 이 측근들 모조리 제거됐고 태자는 패해졌지요. 이후에 당태종은 자신의 또 다른 아들 이치를 태자 삼기로 결심하고 일부러 자살 쇼를 합니다. 뭔 소린가 하면은 태자가 불현박 심하여 나라를 돌고래 바치겠다는 망언을 하기까지 했으니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차라리 목매라 죽을 칼로 내 목을 잘라서 선조들께 바치게 하겠다. 라는 식으로 막 자살하려 해요. 아 진짜. 이 신하들이 다 말리니까 이때서야 그렇다면 내가 태자 이치를 삼아도 되겠는가? 라고 했고 이 신하들이 동의했다고 합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자세까지 알려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태자를 다시 세우긴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망언을 했고 반란까지 도모했다라는 소식이 아주 사방팔방에 다 돌아다니니까 황실의 권위가 추락했죠. 이에 이 당태종은 이 우중충한 분위기를 되살리는 차원에서 그리고 새로운 태자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고구려 전보를 계획했다고 해요. 이게 그또또 하나의 설인데, 근데 그냥 실상을 따져보면은 이 당태종은 애초부터 고구려를 전복할 계획이 있었어요. 저 영유왕이 있었 저 연개소문 이전 그러니까 영유왕 때이 당태종이 고구려에 사신을 보냈습니다. 바로 진대덕이란 사람인데, 이 사람이 겉으로는 나는 고구려와 화평을 논의하기 위해 왔다 라는 식으로 흥석이를 치고는 뒤에서는 막 정탐하면서 아주 난리였지요. 그러고서는 돌아와서 당태종에게 보고하고 당태종은 기뻐하면서 고구려는 원래 한나라의 군현이었다. 또 중국에 계속 거역하였으니 지임이 언젠가 고구려를 전복하려 했었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어서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난식을 말했어요. 이 당태종은 애초부터 고구려를 가만 안둘 생각이었고, 그래서 여러 핑계가 있지만 그냥 전복 요기로 차 있어서 이 고구려 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전략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당나라부터 살펴보죠. 당시 당나라의 정치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나라에서 농민들에게 땅을 나눠줍니다. 이 땅을 균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땅을 나눠준 이 농민들은 거기서 열심히 경작하면서 살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부병제, 그리고 조용조. 이에 따라서 나라에 위해 헌신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이 제가 알아볼 것은 바로 이 부병제인데요. 이 부병제는 그 농한기에 군사훈련을 가야 되고 무기와 의복은 자신이 직접 부담해야 되고 전쟁 시에는
나라의 부름을 받고 전쟁터에 뛰어가야 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제도는 당나라 때 처음 생긴 게 아니에요. 북이라고 당나라 이전에 저 중국의 절반을 차지했던 나라가 있었는데요. 이 나라가 끝물이 될 무렵에 우뭉태라는 권력자가 이 군대를 키우기 위해서 이 부병제를 실시했습니다. 그후 수나라 때 이게 보편화되었고 그 제도가 이제 이 당나라로 이어진 것이죠. 이렇게 부병제를 통해 결성된 이 군대는 육화진법에 따라서 진영을 갖췄습니다. 육화진법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일곱 개의 진이 각자 이렇게 진을 맞습니다. 한 개의 진은 이 가운데 있고 나머지 여섯 개 진이 이렇게 딱딱딱딱딱 이렇게 자리 잡고 적군을 막 대하는 것이죠. 자세히 보시면 이게 완전 꽃이 같지 않습니까? 꽃, 꽃 모양이죠, 이거. 그래서 화자 들어가서 육화진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진영을 펼친 이유는 적의 중장 기병이 쳐들어왔을 때 이를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중장 기병이 막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막 진을 쳐붙을 때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이렇게 딱 둘레를 쳐가지고 막는 게 효과적이었죠. 이것이 바로 방진이라고 하는데 이 방진이 개량화된 것이 바로 이 육화진법입니다. 각기 7군이 제각기 역할을 맡아서 적의 침략으로부터 이렇게 딱 차단해버리고 각자 이렇게 돌아다니 서로 교환하면서 적군을 효과적으로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했지요. 또이 당나라군은 이 명관계를 착용했습니다. 이 명관계는 사극에도 잘 나오는 그 갑옷입니다. 이 명관계를 착용한 병사들은 기존보다 더 단단한 갑옷으로서 상대의 공세로부터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었지요. 이렇게 명관계를 착용하고 육화진법을 갖춘 명나라군은 상당히 재미있는 편지를 구성했습니다. 먼저 이렇게 궁수대가 선봉에서 화살을 쐈고 그 뒤로 보병대, 급부대가 이렇게 뒤를 막고 있었고 그리고 기병대는 맨 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시기가 오면은 뛰쳐나와서 상대를 요격했습니다. 이 당나라군의 특징은 중장 기병이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수나라는 중장 기병이 10만에 이르렀는데 이 당나라는 그렇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당나라의 국력이 수나라보다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당나라는 이러한 약점을 강점으로 살렸습니다. 중장 기병이 부족한 대신에 경기병을 아주 잘 활용했죠. 그들은 막이 중장 기병의 엄청난 돌파력보다는 이 경기병만의 특징, 즉 기동 전술을 펼칩니다. 당태종부터가 딱 버티고 있으면서 상대 공격부터 이렇게 버티고 있다가 경기병을 파견하여 적의 기지를 박살내버리는 그런 전략을 취했어요. 이 당나라의 군대는 이 경기병을 이용하여 아주 기동 전술로 상대를 막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하는 전술을 폈고 그리고 보병대는 상대 중장 기병을 막기 위해서 아까 보신 대로 육화지법을 써서 상대 효과적으로 제압 막아내고 역공을 가해서 쳐부수는 그런 전법이었습니다. 또이 당나라군은 이 검차도 이용했어요. 이 검차는 이전에도 있었지만은 이 당나라 때 보편화되었는데요. 이 무기들은 저 이민족들의 중장기병 막아낼 때 아주 잘 사용되었습니다. 이렇듯 당나라군은 부병제를 통하여 군대를 계속 징집할 수 있었고, 그리고 육화진법으로 대표되는 중장기형을 막아내는 이 진법을 도입하여 이민족들의 침략을 저지하였고, 그리고 명관계 같은 갑옷을 도입해서 좀더 개량화된 갑옷으로서 상대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고, 그리고 중장기형보다는 경기병을 활용한 기동전술을 펼쳐서 상대를 막 요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이 검찰을 활용하여 중장 기병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었지요. 다음은 고구려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고구려는 이 영유왕 때부터 이 천리장성을 지었습니다. 이 천리장성은 중국의 침략으로부터 이 고구려의 국경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딱 지어진 이 성인데요. 이건 그냥 추정이고요. 이것이 완공된 시기가 647년으로 당태종이 쳐들어왔을 때는 아직 건설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나중에 건설된 뒤에는 아주 위력을 발휘해서 당나라군의 숱한 침략을 저지할 수 있었지요. 또이 고구려군은 상당히 막강했습니다. 그들은 이 당국과 맞붙었을 때 전투력은 밀리지 않았어요. 당나군이 비록 저렇게 뛰어난 전술과 편제를 활용해서 이 고구려에 군했지만 이 고구려군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기록을 보면은 고구려군이 전투력 때문에 밀린 적은 별로 없어요. 단지 전략과 전술에서 밀려서 패배한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그리고 또이 고구려군은 이 거란족과 말가족도 함께 활용했습니다. 당나라도 역시 그 이민족들을 많이 활용했는데 이 고구려도 마찬가지로 거란족과 말가족들을 이용하여 그들과 함께 이 당나라군에 맞서 싸웠지요. 다음은 이 당태종의 고구려 침공을 살펴보겠습니다. 644년 7월, 당태종은 흥주, 요주, 강주에 삼주 백성들을 동원하여 400척을 제작하여 군량을 쉽게 했습니다. 그리고 영주조 도독 장검에게 유주와 영주의 병사와 거란, 해, 말갈이 이끌고 먼저 요동 공격하게 했습니다. 이는 고구려의 방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이 공격은 당시 요화가 범람하는 바람에 실패로 돌아가지만 그래도 고구려가 어느 정도로 방비하는지를 알아내는 효과가 있었지요. 또한 대리경 위정에게 하북의 여러 주를 관할하게 하고 소경과 소예에게 하남 여러 주의 양곡을 전선은 운반하게 했습니다. 644년 9월 연개소문이 사신을 보내서 백금과 관리 50명을 바쳐서 침략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당태종은 너희는 망리지가 왕을 살해했는데도 복수하지 않고 그를 위해 대국을 속이려니 그보다 큰 죄가 어디 있겠느냐? 아며 사신을 가둬버렸습니다. 그후 당태종은 장안의 노인들을 초청하여 자신의 뜻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요동은 중국의 옛 영토이며 망리지가 왕을 시했으니 짐이 친정하여 그들을 다스리려 한다. 그네들에게 약속하건대 짐을 따라 종군하는 자손들은 짐이 보살필 것이니 근심하지 말라. 이때 여러 신하들은 황제께도 친정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반대했고 수양제를 따라서 고구려 정부에 참가한 적이 있었던 전 의주좌사 정천숙이 이렇게 가난을 했습니다. 배야, 요동은 길이 멀며 동인 사람들은 성을 잘 수비하기 때문에 빠른 시기에 함락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태종은 묵살했습니다. 지금은 수나 때와 다르다. 그대는 짐의 명을 따르라. 당태종은 이러한 반대 연원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고구려 전벌이 성공할 수 있는 이치 다섯 가지를 밝힙니다. 첫째, 대국이 소국을 친다. 둘째, 순리로 반역을 토벌한다. 셋째, 정돈의 나라로 어지러운 틈을 이용한다. 넷째, 편안한 군사로 필요한 군사를 대적한다. 다섯째, 기쁨으로 충분한 군사로 원한에 쌓인 군사를 맞선다. 이런 다섯 가지 이유로 고구려를 이길 수 있다는 건데요. 먼저 하나하나 살펴보죠. 대국이 소국을 친다. 네, 당나라 영토가 고구려보다 훨씬 크죠. 근데 이건 수나라 마찬가지였는데. 이거 둘째, 순리로 반려가 토벌한다. 이것은 연개소문이 왕을 죽였으니까 이를 토벌한다는 것인데, 지도 두 형을 죽이고 아버지를 보라는 주제에 아주 큰 소리는.
이거 셋째, 정도된 나라로 어지럼통을 이용한다. 당시 고구려는 이 쿠데타가 일어나는 바람에 그야말로 아주 내분이 심각했어요. 당태종의 들은 풍문에 따르면 안씨 성주가 저 연개소문으로부터 단발하여 독자적인 세를 구축했고, 이에 연개소문이 이 안씨성을 공격했는데 실패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연개소문이 고구려 귀족 100여 명을 살해했으니까 여파가 크겠죠. 그리고 넷째, 편안한 군사로 필요한 군사를 대적한다. 당시 고구려가 필요하다, 당나라가 편안하다 라고 볼 근거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당나라 역시도 계속 여러 곳에 전벌하면서 군사들이 많이 필요했을 텐데 말입니다. 뭐 그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 고구려가 수나라의 대군에 맞서 싸워서 필요가 많이 컸을 것이다 라는 것일 텐데, 그때는 저 당나라 여치도 수나라 여파부터 아주 자유롭지 않았을 텐데. 이거 다섯째, 기쁨으로 충만한 군사로 원한에 쌓인 군사가 맞선다. 이 기쁨으로 충만한 군사는 뭐냐면은, 우리는 정의의 군대다 라는 식으로 자긍심을 가지는 겁니다. 황제께서 저 고구려의 역적을 토벌하러 가신 것이다 라는 식으로 막 큰소리 치는 것이죠. 이 원한에 쌓인 군사라는 것은 이 연개소문이 왕을 죽이니까 군사들이 한을 품었다 라는 식으로 몰아세우는 건데, 이거야 뭐 지밤이지 뭐. 네, 뭐 어쨌든 이런 다섯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 고구려를 치겠다고 밝힌 이 당태종, 이가 이 당태종이 이끈 이 병력 규모에 대해서 여러 얘기가 많아요. 구당사에 따르면은 평양도 행군 대총관 장량은 강, 회, 영, 협의 병사 4만 명과 장항과 낙양에서 모집한 군사 3천 명및 전한 500척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요동도 행군 대총관 이세적은 보병과 기병 6만 명과 기승한 이민족들을 동원했고요. 영주도독 장검은 유주, 영주의 병사와 거란, 해, 말가족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또저 당태종은 친히 낙양에서 육군을 거느리고 요동을 출정했죠. 이거 신당성에 따르면은 당시 이 당태종이 동원한 병력이 육군 10만과 수군 7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당태종이 친히 거느린 육군과 이민족 부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10만 명 설은 좀 무리가 많습니다. 그이 10만 명은 이 장량과 이색적인 군대에만 합친 것 같은데, 이 당태종이 친히 이끌고 간 육군은 고려하지 않았어요. 이 육군의 병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기록이 없는데, 이게 봄 델타고 아마도 수십만에 달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것도 여기 거란, 해, 말가족 같은 이민족들도 가담했으니까. 이것도 이 구당서 양홍래 열전에서는 병부시량 양홍래가 주필선 전투 당시에 총관 40여 명을 지휘해 고구려군과 싸웠다고 기술되고 있습니다. 당나라의 행전벽전인 당육전에 따르면 병사가 5천이 넘으면 총관 한 명이 배치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나라군은 주필선 당시에 최소 20만 이상의 군대를 동원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이거 다 종합해봤을 때 제가 보기에 이 당나라군은 10만 명이 아니라 도합 30만에서 50만 가량의 대군을 동원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어마어마한 대군이 끄고 출정한 이 당태종, 645년 4월 이세적의 군대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는 회원진을 향한 척하다가 북쪽 샛길을 진군해서 요수를 건너 현도성을 거습했습니다. 또한 부대 총관 도종훈 수천의 병사들을 거느리고 신성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영주도독 장검은 이민족의 군대를 이끌고 거란성을 공격하여 수천 명을 죽였습니다. 이세척과 도종은 뒤이어서 계모성을 함락시켜서 2만 명을 사로잡고 계모성을 계주로 바꿉니다.
이거 5월 대청관 장량이 수군을 이끌고 비사산을 공격하여 한나시키고 8천명의 남녀를 주살했습니다. 645년 5월 신성과 국내사에 주둔한 고구려군 4만 보 기병이 출동하여 요동성을 구원했습니다. 이에 도종은 4천명 기병이 그 먼저 가서 막고 있었는데 그가 보기에 구원군이 멀리서 와서 뒤쳤다 판단하여 공격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우리의 고구려군 지쳤다고 해도 이 4천명밖에 안된 군대를 격파했어요. 근데 이제 끈기의 도종은 일단 산지에 가서 병사들을 수습한 뒤에 고구려군 진영이 어수선한 틈을 타서 다시 재공격했습니다. 이때 이세적이 계모성을 함락시킨 뒤에 원군이 이끄고 협공을 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고구려군은 패배하여 1천여 명의 전사자에 남기고 패주했지요. 그후 당나라군은 현장에 도착한 당태종의 경례를 바르면서 12일간 요동성의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이때 이세적이 포차를 동원하여 큰돌을 난사했습니다. 그 결과 삼벽 일무가 무너졌죠. 이것도 마침 양풍이 불어닥치자 이를 틈타서 화곡은 가했습니다. 그 결과 성의 서남쪽 성루가 와풀 사라졌고 이 당나라 정예병은 즉각 성 내부로 진입했지요. 이 고구려군은 사력을 다해 싸웠는데 끝내 패했고 1만 명의 전사자와 포로 1만 명 그리고 주민 4만 명이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이리하여 한 수나라를 상대로 3개월간 버텼던 이 대단한 요동성은 12일 만에 함락되고 말았지요. 이후 당나라는 요동성을 요주로 계칭했습니다. 제가 아까 이 당나라 병력이 30만에서 50만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저 수나라가 쳐들어왔을 때는 110만 대군이었는데, 이 대군이 포위했는데도 상계가 함락되지 않았는데, 어째서 그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이 당나라군에게 12일 만에 함락됐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저 지부의 차이 때문입니다. 저 수양제 때는 수양제가 뒤에 있으면서 너희들은 내 명이 없이는 엎드려 하지 말고 모든 상황이 생기면 지부에 즉각 보고해라 라는 식으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요동성이 함락될 것 같을 때 요동성에서 배신자가 나타나서 제가 원래 성을 열 테니까 빨리 준비하세요 라는 식으로 이렇게 귀뜸했는데 장수들은 즉각 가지 않고 황제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보고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내부에서 배신자가 발각돼서 죽임이 나겠고 그리고 또 요동성주는 성이 함락될 것 같으니까 항복할 테니 공격을 멈춰주세요 라고 이렇게 했는데 저 수양제는 그것도 다 일일 보고받고 그래? 일단 기다리자 라는 식으로 이게 해버렸어요. 그 사이에 요동성주는 나 성을 막 수리해가지고 방비를 완료하고 거짓말이었지롱 라는 식으로 했죠. 이러니 여동성이 제대로 함락될 리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당태종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아주 효과적으로 공격을 퍼부었죠. 포차를 막 동원해가지고 성을 막 곳곳에 공격하는 거 하면은 기동성수를 동원하여 성의 약점으로 보이는 곳을 다 구석구석 다 찌르고 다녔어요. 저 수나루는 그냥 포위만 하고 공세를 무작정 돌입했다 하면은 저 당나라군은 약점을 아주 기지같이 막 찔러댔죠. 그러니 결국 그리고 또 화공까지 동원했으니 저 요동성이 12일 만에 함락될 수밖에 없었지요. 그후 당나라군은 이제 요동성을 함락시키고 배감성이 일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그러니까 요동성이 아직 함락되기 전에 백안성주 손대음이 신뢰하는 사람을 보내서 항복을 청했습니다. 이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성원에 따르지 않은 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제가 비밀리 항복하겠습니다. 이에 당태종은 좋다. 짐이 이 깃발을 줄 테니 그대는 이 깃발을 몰래 삼벽 위에 꽂고 항복해라. 이에 손대음이 황제가 준 깃발을 세웠습니다. 이에 성한 사람들은 당군이 성에 들어왔다 판단하고 항복했는데
이렇게 사실을 파악하고 막 함부로 취소해버렸어요. 이후 이 요동성을 공략한 당태종은 백안섬이 변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이놈들이 성을 빼앗으면 마땅히 빼앗은 상과 물건을 모두 전사들에게 상으로 주리라! 이에 변사들은 사기가 확 올라가지고 백안섬을 막 공격했습니다. 근데 이 백안섬이 함락되기 직전에 일어났을 때 다시 백안섬에서 항복하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당태종은 백안섬의 투하 허락하고 주민들에게 해코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세적 등이 부하들이 끄고 항의했죠. 폐하, 사조들이 목숨 바쳐 싸운 것은 노획물의 타박이 때문인데 어찌 성이 다 함락되는 마당에 한복을 팔아서 전사들의 마음을 저버리십니까? 이에 당태종은 말에서 대어서 이렇게 사과했다고 합니다. 장군의 말이 옳다. 그러나 병사들로 하여금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가족을 노획하게 하는 짓은 차마 할수 없다. 창고를 풀어서 장군의 부하들에게 보상할 테니 장군은 부디 이성을 용서해 주기 바란다. 야, 진짜 쇼맨이 대단하네요. 적의 한가닥이 뭔지는 짐작하시죠? 고구려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야. 우린 무작정 너희들 죽이는 게 아니고 그저 저 못된 연계 선물을 본때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 우리에게 협조하면 우리는 너한테 해코지 않을게. 이런 식으로 이간계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온화한 모습을 보여줘야지 저 고구려 사람들이 당나라는 우리를 막 해코지 않지 않네? 라는 식으로 확 돌아서서 자신에게 붙게 만들려는 그런 수작이었지요. 그후 연계 선문은 가시석에 있던 700명 병사들을 저 개무소로 추비하게 했었는데요. 근데 그들은 이제 생포됐습니다. 이거 당나라군에 들어갈 길을 청했어요. 근데 당태종은 또 쇼맨십 보입니다. 너희들의 집은 모두 가시석에 있다. 너희들이 집을 위해 싸운다면 연개소문은 반드시 너희들의 처자를 죽일 것이다. 한 사람의 힘을 얻기 위해 한 집안을 멸망하게 하는 일을 차마 할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에게 곡식을 주어 돌려보냅니다. 야, 진짜 이 양반 완전 쇼맨십 보소. 진짜. 자, 이렇게 말하자. 이렇게 고구려 여러 성들을 공략했습니다. 이럴 때 연개소문은 북부 역사의 고현수, 남부 역사의 고해진, 대하로 고정이에게 고구려 말갈군 15만 대군을 이제 맡기고 안신성을 구원하게 합니다. 이리하여 이제 조피산 전투가 임박했지요. 이상으로 조피산 전투 1부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조피산 전투 자체에 대해서 제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추천하기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